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이썬을 이용한 웹크롤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요 강의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특정 학생들한테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영상으로 좀 남기기 위한 목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 수집했던 것들을 뭐 정제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시각화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여러 가지 분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예제들은 여러 가지 책들에서 이제 좋은 사례들을 뽑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곤 하는데, 제일 좋은 사례가 이제 뭐 이렇게 주식 정보들, 우리가 주식 정보들에서 이제 네이버 주식 정보들이나 뭐 이렇게 야후 같은 데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뽑아내고 싶다라는 것이죠. 뭐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데, 뭐 아무튼 뭐 이런 것들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LG 생활건강, 이것도 요즘 많이 이제 폭락을 했죠. 야, 이거 예전에는 정말로 이제 이렇게 뭐 100만 원 넘고 했던 그런 주식이었는데, 지금 거의 반타작이 났죠. 모든 주식들이 다 반타작 이상이 났기 때문에 뭐 슬픔을 뒤로 하고 오르기를 바라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투자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들을 이제 정보들을 볼때 이제 퍼 기준으로 좀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그러한 보유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긴 하죠. 외국인들이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가지면은 또 주식들이 좀 오르는, 예, 그런 지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때이 주식들이 앞으로 이제 좀 올라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좀 뽑아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웹크롤링을 통해 가지고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그 파이썬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그 설치가 되어 있죠. 리퀘스트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뷰티풀 소프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미 뷰티풀 소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PIP 인스톨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뷰티풀 소프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가져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있는 주식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LG 생활건강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정보들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URL을 복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URL 정보들을 우리가 여기다가 가져오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ML 변수 안에다가 저희가 위에서 선했던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get URL만 하시면은, 예, 가져옵니다. 바로요. 예, 바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것을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프린터를 저장을 하고 저희가 가져오시면은, 이렇게만 하시더라도, 리퀘스트만 해서 get로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예, 다 가져옵니다. 현재 보면은 200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200이라고 나온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객체로 하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이 안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져왔다. 그래서 HTML 정보에서 이제 get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요청을 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상태 정보가, 우리가 HTTP 스태투스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200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 가져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보들을, 나는 이것을 프린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텍스트를 해주시면은 요거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텍스트로 하셔가지고 다시 저희가 실행을 하시면은 HTML 페이지가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뒤에서 코딩을 하기 위해서 HTML에다가 아예 이 텍스트에 있는 정보들, HTML 정보들을 나는 다 가져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프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뷰티풀 소프를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이 뷰티풀 소프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지점의 정보들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셀렉트라고 하는 함수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 뷰티풀 소프에는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셀렉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 HTML의 구조들을 태그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HTML 정보들을 우리가 위에서 가져왔던 그 텍스트 정보들을 HTML5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가져올 겁니다. 물론 LXML 정보들로 많이 또 가져오기도 하고요. 뭐 JSON 파일 형태로도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LXML이라고 하는 것들 형태로 많이 가져오고 하고요. HTML5 라이브러리 형식으로도 가져와도 둘이 좀 비슷합니다. 구조가요. 자,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그스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설명을 했던데 셀렉트를 저희가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선 비워놓고요. 그래서 모든 코드들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만약 뷰티풀 소프트에서 셀렉트 함수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URL에 있는 정보들을 내가 HTML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가져온 것들을 내가 어느 구간을 선택해서 가져올 것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져올 것이냐, 바로 이런 배당 수익률 같은 거. 우리가 지금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배당 수익률이 지금은 뭐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내 주식들이 사실 그게 높은 편들이 아니에요, 배당 수익률이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가져올 겁니다. 요거, 이게 모든 것들 중에서 딱 요것만 난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은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할 때는 F12키, 우리가 개발자 도구이죠. 개발자 도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이제 개발자들이 이 HTML 페이지, 자신이 만들었던 페이지를 이제 분석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디버깅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설명하고 있는 보안 전문가들도 이 개발자 도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엘리멘트라고 있거든요.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엘리멘트라고 하는 것들은 요 태그들의 전체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요소들이죠. 자, 그래서 요것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은 HTML 페이지 태그가 이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할 부분들은 현재 보시면은 EM의 ID, 이 ID 값이라고 하는 것들 통해서 언더바 DVR로 1.69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옵니다. 다행히 ID 값으로 현재 구분이 되어 있죠. 이런 ID 값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CSS 뭐 클래스 같은 경우나 이게 스타일십이죠. 예, 스타일십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특정한 그러한 기능별로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ID 값들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언더바 DVI라고 해가지고 요 값들은 말 그대로 1.69라고 하는 거. 다른 것들 한번 좀 선택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 말고 얘를 선택하면 얘는 또 ID 값들이 부여가 되지 않았죠. 이런 ID 값이 부여가 안 된 것들은 나중에 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 얘는 다행히 ID 값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뭔가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값들을 가져올 때도 쉽다. 쉽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ID 값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샵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ID 값 정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VR이었죠. 아까. DVR이라고 해서 내가 셀렉트를 통해 가지고 ID 값으로 부여된 DVR 값들을 나는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것도 하나의 이제 뭉탱이로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위쪽에 제가 좀 잘못 설정을 한 게 있네요. URL에 요쪽이 이제 텍스트입니다. 제가 위쪽에 미리 코딩 했을 때 아까 좀 잘못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프린트를 우리가 하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나오는가 아니면은 다른 형식으로 나오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키를 눌러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69 사이에 지금 현재 태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제대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다시 뽑아내 가지고 요 안에 있는 요 값만 가져와야겠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져오면은 현재 보시면은 텍스트로 가져오려고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싱글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보들이 뭐 있다, 뭐 파인드 올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했을 때 불러올 것이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 안에 불러왔던 이 텍스트로 불러올 했더니 이 태그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다 이제 객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0이라고 하는 이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오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실행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1.69라고 하는 것들이 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배당 수익률이죠. 배당 수익률을 나는 가져오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좀 깔끔하게 예,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배당 수익률이 1.69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아이디 값들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셀렉트에서 이 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정보들은 또 뒷시간에 저희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